빠시중의 세상 답사기. 예. 예. 2부는요, 예. 오정훈, 오 박사님께서, 예. 저 2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어, 1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 전화 투자자의 삶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너무 좋아하는 게,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쓰세요. 나 그게 너무 좋네. 일단. 예, 예, 잘 몰라서. 예, 근육과 전문가 들어오시면 예. 영어를 다 전문 용어 쓰시니까 네. 그분들은 그게 이제 실상 영어시니까 쓰시는데 예, 예. 이게 좀 일반인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좋은 말투로 해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블로그도 너무 인기가 많은 거고 유튜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오늘 방송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오 박사 블로그 오 박사 TV 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예, 자본주의 생존 공략법 이 책이고요. 또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까지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쑥 읽혀요, 진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기도 하겠지만 한 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쭉쭉 읽히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 하시는 선정하시는 것들도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고 수익 모델이 확실히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배당주 투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적응 시대 때 심지어는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예, 아무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배당주 투자할 것도 또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성장주 위주로 보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어드는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제일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 뭐 있어요? 한국에서. 기업이요? 일단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예, 먼저 최근에 생각을 한 단어로 원래 많이 요새 사람들 얘기하는데 양극화거든요. 양극화. 야. 원래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더 양극화 될 것 같아서. 저도 요새 쓰는 게 초양극화. 네, 더 될 것 같아서.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샤넬 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네. 이건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올린되는데 오히려 더 네,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한편으로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기 전에 그 저희 집 지하철역 입구에 앞에 이제 던킨 도너츠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저기 뭐가 생기려고 하나 원래 위치가 되게 좋았는데 네. 그때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 버거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10시 오픈인데 제가 9시 한 50분쯤 오늘 첫 오픈 날이에요? 모르겠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 행사가 그 줄을 서 있는데 제가 가격표가 밖에 써 있어서 봤는데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판매 가격을 상승해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사는 그런 기업 혹은 브랜드가 없어도 가성비 때문에 소비하는 그런 뭐 제품과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두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양극화에 맞는 회사들이 생존을 하고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성장을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저 조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극화의 수혜를 받는 주식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자산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치면은 NC소프트나 아니면 그 해외 주식인데 그 LVMH라고 LVMH니까 이제 루이비통이 네. 그룹 예, 예 알죠 LVMH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기업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생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명품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 또 다른 자영업 참가들은 다 망해가는데 명품 사업은 계속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전혀 상관없죠. 저희 집 앞이 이제 그 제가 살던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인데 매출이 2조가 넘어요. 근데 거기는 매년 그냥 계속 상승하는데 그 매출이 상승하는 거랑 비례해서 명품관이 한 층씩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옛날에 한 층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6개 층이 다 명품관이야. 근데 줄을 다 서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아, 루이브고통관 제가 첫 직장에 롯데백화점이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게 이제 루이비통으로 이직을 했는데 잘 보여야겠네. 직접부터 잘 봐. 강남 부동산. 야.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데도 예.
조정이 안 될까요? 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 뭐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제 그냥 네. 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살 때 그 집주인분이 저희 뭐 아버지와 나이가 많으신 뭐 그런 분이셨는데 어쨌든 겉보기에도 약간 조금 뭔가 남달랐는데 등기부등본 이런 거 이제 보니까 대출이 없어요. 원주민이세요 혹시? 원주민이에요. 아 대박이다. 대출이 없어요. 원주민들은 대출 없어요. 대출이 맞아요. 예, 네. 대출 받을 이유가 없죠. 뭐 네. 있어도 정뭐 1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 전이에요. 10%도 안 돼요. 네. 한 자리대로.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네. 이분만 특이한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서 이제 강남에 사시거나 뭐 이런 분들 물어보면 본인도 살 때 거기 있던 집주인이 대출이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이 실상에 사실은 잘 알기가 힘든 게 뭐 나한테 대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직접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체력이 생각보다 엄청 뛰어나다. 체력이 그렇죠. 엄청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금매물을 막 내놓고 이게 매물이 이제 적체돼야 되나 뭐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가격이 많이 하락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살짝 저도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두뇌로 이제 판단했을 때는 강남이나 뭐 서울의 유지 부동산들은 뭐 과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밸류는 밸류보다는 사실 조금 더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엄청 고평가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알며 사는 거예요. 네, 알면서 사. 근데 네. 이제 문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서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두뇌로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 난 저기 살아야 돼. 혹은 난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주하고 버티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살짝 이게 사치제 지위제 약간 고로한 군으로 살짝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고로한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주식으로 치환해 보면 그런 주식들은 사실 머리로 계산 안 되거든요. 숫자로 계산 안 되고 그냥 느껴야 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저펀이 뭐 네, 저 PBR이 뭐 모르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네. 거. 솔직히 뭐 미국 주식 그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네. 그거 뭐 진짜 뭐 기술적인 가치 분석을 하게 되면 네. 답이 안 나오는 주식들인 거잖아요. 예. 네. 애플이니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실상은 사람들 다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다 뺏어가고 뭐 그런 것처럼 좀 서울에 있는 요지의 부동산들도 살짝 그러한 성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자들 뭐 제 나이 또래 뭐 20, 30대, 30, 40대 남자 특히 30대 남자들이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약간 롤렉스 시계 요거에 약간 막 피도 붓고 하니까 혹시 롤렉스 세 있으세요? 아 있긴 있어요. 네. 아, 예. 네, 근데 가면은 매장이 없어. 없어요. 직원이 없어. 더 많고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 아니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시계가 없어. 그냥 서 있어요.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두 부류는 아니죠. 아, 뭐 더러워서 안 산다. 두 번째가 더 많은데 두 번째는 더 갖고 싶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난 가져야만 한다. 약간 이렇게 갔는데 서울의 부동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고로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일반 구매나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은 내가 갖건 아니면 뭐 아들 딸을 주건. 근데 그게 딱 이제 두 가지가 뭐 증여 아니면 홀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처럼 저도 주식도 약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식을 물려줄 것처럼 해서 사는 주식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배당 나오고 하니까 그냥 홀딩하는 주식인가 이렇게. 주식들도 이렇게 좀 비싼데 알면서 사는. 알면서 예.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구나. 그럼 해외 주식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지금은 투자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다 뭐 오픈하니까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나 엔화 표시 자산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엔화도? 네, 엔화도. 엔화도 최근 뭐 1년, 3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원화 가치가 좀씩 떨어지고 있죠. 달러도 그렇고. 원화가 밀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일 좀 이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어디세요?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좀 좋아하고 그나마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중에 계속 제가 추적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NC소프트예요. 리니지. 야, 저 리니지 좋아하세요? 리니지 좋아하는데 이건 하면 안 돼. 왜 안 돼? 쉽게 하면 안. 그러니까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리면. 예. 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아, 결제를 하게 아이템 되거든요. 하면서 하셨어요? 저는 무과금으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 PC 시절 때 했던 거 그 경험이 2017년도에 모바일로 다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막 지를 요소가 그러니까 현금을 쓸 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풀려고 주식을 사자. NC소프트 주식을 사자 해서 좀 했는데 주변에서는 상당히 예, 리니지의 그 과금 하는 요소들의 욕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욕하면서 해요, 사람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제가 게임은 저는 많이 안 해요. 네네네. 거의 안 아예 안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드는 이제 의문이 뭐냐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 시기에 인기 있는 게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게임이란 문화가 왔을 때 이제 아마 이제 그 임요환 나왔을 때 스타크래프트가 빵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스포츠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 또 이니지가 나오고 뭐 넥슨이라는 또 애들 전용 게임기도 나오고 뭐 메이플 스토리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때문에 또 뭐 배틀그라운드니 또 최근엔 또 뭐 이게 뭐 롤 뭐 기타 등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우리 2000년 초반에 스타크래프트가 압도적으로 인기 많았던 것처럼 그쵸. 지금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인기 많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지 않나 싶어서. 조금 바뀌죠.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처럼 그 당시 스타 정도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리니지는 사실은 그 소수의 많지 않은 다수까지 아닌 소수의 그 헤비 과금러들이 있거든요. 경제력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제 만약에 NC소프트가 지금 저 몰라서 그러는데 리니지 말고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있어요? 메인이 사실 리니지고. 리니지고. 근데 그 서브로 괜찮은 게임들이 있어요.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PC 시절에 검증이 됐던 그런 IP 지적재산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서 이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엄청 오래됐죠. 네, 근데 지금 그걸로도 지금 먹고 살다고 하면 이게 계속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옛날만큼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설마 우리가 피니지라고 하거든요. PC 리니지. 피니지 시절이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있지. 이게 모바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로 할 건가.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주변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17년도 중반에 저희 예측은 된다였어요. 될 거다. 근데 문제는 게임주가 사실은 모든 게임들이 비슷해요. 이제 처음에 오픈 딱 하면은 관심들도 확 증가하고 매출도 쭉 증가하죠. 초반에 쫙 증가하는데 이게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NC소프트가 왜 지금까지 계속 다시 30만 원, 40만 원, 현재는 뭐 7, 80만 원. 네, 엄청 그렇대요 또. 이렇게까지 계속 무시하면서 오는 이유가 사실은 얘네가 뭐 1매출을 뭐 초기에는 뭐 100억, 뭐 80억 이렇게 찍다가 쭉 떨어져서 사람들은 이제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숫자가 2, 3년 동안 계속 23억 원. 최근 분기에도 이 하루에 23억 원치 아이템을 파는 거예요. 23억 원치. 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는 사실은 많은 그 NC소프트의 그 운영의 노하우 그런 게 사실 끼어 있죠. 이럴 때 이러한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결제할 거야. 병주고 약주고 약간 그러한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약간 이런 쪽에 중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갖고 계세요 혹시? 전 조금 갖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인은 아니시다.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시장이 어차피 대형주니까 우리가 1등 주식이니까 조금 한번. 정도. 그럼 지금 이제 그 NC소프트랑 똑같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네, 같이 지금 코로나 때 엄청 올랐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로그에서 썼다가 약간 이제 사람들이 반반으로 약간 나뉜 경우가 사실은 카카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래의 어떤 희망을 많이 좀 땡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머리 한편 속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성장 희선 이런 상황에서 오를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숫자가 조금 안 비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NC소프트는 PER로 치면 한 해 이익에 한 20배까지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올해 예상으로 한 8천억, 9천억 정도 번다라고 하면 아직 시총이 20조가 안 넘어가는 상황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실은 이 배, 이 곱하기 배수가 사실은 한 두 배 정도 되죠. 한 30배, 40배. 저는 그래서 그 이익을 좀 많이 땡겼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카카오에 저희가 뭐 꼭 실생활에 필요는 하지만 저는 중독 요소는 좀 약하다고 봤어요. 중독 요소는 사실은 유튜브나 리니지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는 구글 그리고 혹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는 숫자가 찍히고 있는 NC소프트도 약간 양극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 이렇게 제가 주식 종목 갖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셨다는 게 저도 막 놀랐네요. 워낙 그만큼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주소 들어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좀 얘기가 되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야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구단도 NC소프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인천이라 아 인천 예, SK를 좋아하는데 예. SK는 저한테 해준 게 없고 NC가 해준 게 있죠. SK 쪽으로는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러게요. SK를 제가 거의 안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러게요. SK는 진짜 갖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예전에 대장주가 SK텔레콤이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줬던 그냥 액면부담을 두 번 했는데도 예. 계속 그냥 몇 백만 원씩 올라가고 SK는 진짜 안 갖고 있네. 왜 그러지?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주식 얘기만 해도 30분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계속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환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네, 투자는 계속 해야죠. 예. 예, 그럼 계속 지금 부동 그러니까 주식을 위주로 하시고 지금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해외 주식 일부 보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부동산 일부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그 제도권 금융 전문가들 나오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일반인한테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뭐 ETF나 네. 뭐 아니면 펀딩이나 뭐 이런 데 맡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ETF는 예. 장점은 이제 뭐 코스트나 세금 측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바구니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일 바구니를 사는 건데 내 주관대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뭔가 다 담겨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섹터를 사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과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는 저는 그렇게 저는 하진 않아요. 이거 요 녀석은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책임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쪽 섹터를 다 사버리자. 은행 ETF를 사자. 네. 뭐 방향성 측면만 보고 산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제 입장에서 아 그래도 좀 더 공부를 좀 해서 개별 기업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는가란 제 주의고요. 그리고 펀드. 펀드보다는 ETF가 낫죠. 제가 근데 펀드는 뭐 사실은 많은 뭐 유명하신 분들이 뭐 많은 이제 최근에 또 언론에 많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저도 가서 2014, 13년도에 가서 사인 받고 뭐 그러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 당시 했던 말, 지금 했던 말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 다 동감을 해요. 아, 저게 어떤 메시지인지 다 알겠는데 사실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힘이 실리려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숫자가 빡빡빡 찍혀줬었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비판하는 비판 아닌 비판인데 아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팬으로서 그러니까 아니 소위 말 쉽게 말해서 그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 수익률보다 사실은 안 되거든요. 철학인가 아는 거는 엄청 거의 진짜 이것인데 실제 교수님들이니까 네, 지키는 수익률이 너무 처참하다. 최소 1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3년, 5년 정도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3년, 5년은 무조건 플러스가 사실은 낮았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펀드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아는 펀드를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많이 왔다 갔다 바뀌는 펀드들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네. 개별 기업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잘하는 기업을 조금씩 뭐 사 모으신다라거나 사 모음 저축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뭐 좀 딴 바구니에 쟁겨놓는다 이런 심정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는 게 더 본인 이 투자 레코드에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드는 사실은 이제 맡기는 거, ETF는 바구니를 사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진짜 이 과자, 이 과일은 내가 한번 먹어서 내가 분석을 해봐서 맛 리뷰까지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개별 기업들, 내가 잘하는 기업들을 사시다 보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들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 건들면 안 돼요. 모르는 거 건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부다라고 하시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 못했거든요. 그 뭐였냐면 뭐 먹는 콜라겐 뭐 이런 게 콜라겐은 알겠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이게 피부가 좋아질까라는 의심이 일단 있었고. 근데 이쪽 업계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보니까 저는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한번 이따 스타트해서 먹어봤어요. 먹다가, 아이고, 좀 그런 것 같아. 안 먹어요. 한 2주 지났는데 피부가 왠지 안 좋아진 것 같아. 또 사고. 아, 그 효과를 저는 심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에서 소수의 기업, 너무 많지도 한 세네 개, 두세 개 이런 기업을 사서 모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개인들도 잘할 수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전 그런 주의. 그러니까 아, 저도 100% 좀 공감하는 게 진짜 투자자가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개정판 새로 나온 게 현명한 투자자 책이 나와서 이건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 번역하셔가지고 봤는데 예전에 몇 번 봤는데 이번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고전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 수익률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ETF니 펀딩이니 잘해봤자 시장 수익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심지어는 펀딩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2,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은 이해를 하는데 2,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난 거를 펀딩을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유지하는 게. 근데 이름은 진짜 빵빵하신 분들이. 네, 맞아요. 예, 그 빵빵하신 이름을 본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이제 영업을 뛰는 거고 운영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분도 그분 더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아는 것과 설명하는 거랑 이게 운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는 종목들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수익 요즘 초과 수익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주식 지금 21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보고 투자하시진 않죠. 그때그때 종목 보고 투자하시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수도 어느 정도 사실은 보긴 보는데 최근 한국 지수는 더욱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지수는 살짝 이거 지수대로 가진 않고요. 참고는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 뭐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가랑 이제 시가총액, 걔들의 시가총액이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도 사야 할 종목들이 많나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불과 한 두 달 전에 1400포인트, 1500포인트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도 조금은 괜찮은 주식들이 소수지만 있긴 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막 누가 이렇게 벌었대 라고 해서 지금 막 돈을 한 번에 투입하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현찰 보유 비중을 조금 높이셨나요, 그럼? 네, 최근에는 조금 높였죠. 3월에 비해서는 3월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죠. 알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홀딱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갖고,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책이 쏘 나오거나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한번 좀 언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 이제 이 구독자 청취자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부동산 모두 좋은 자산을 사셔서 A급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A급 주식과 부동산을 사셔서 A급 인생을 사실 기원 드립니다. A급 인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